내 국적은 알려줄 수 있어. 독일, 미국, 혼혈. 그래서 반반이지. 반반. 그렇지만 내 피에 김치 있어. 아, 이름이 내 친구 말쑥이라잖아. 그래서 이 컨셉은 뭐냐면, 안녕 친구들아, 잘 지냈어? 네 친구 말쑥이다. 오늘은 좀 다른 배경으로 한번 영상 찍어볼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찍는 거야. 지금 혼자 여행하러 왔거든? 말레이시아로. 주말에 섬에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쿠알라룸푸르로 도착하고, 호텔 와서 밥 시키고 먹방 하면서 뭐 나에 대한 영상 좀 만들고 싶었어. 먹으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여행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는데 뭐 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 올해 엄청 큰 도전 극복했어. 예, 혼자 여행. 지금 내가 뭐 먹고 있는지 일단 보여주고 나와서 얘기합시다. 저는 어플, 여기 Grab 어플 되게 유명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이랑 카카오 택시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거기로 시키고 이렇게 망고도 섬에서 샀고 이렇게 저녁을 먹어. 일단 좀 먹고 이렇게 할게. 말레이시아는 진짜 맛있는 맛집 많다고 들었어. 음식 자체가 맛있다고 들었어.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음식이 진짜 다양하고, 어플에도 교촌치킨 있었거든. 한식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 콜라로. 아무튼 이거 먼저 먹어봅시다. 맛있다. 약간 퀘사디아 느낌인데 달라. 너무 맛있다. 치킨 들어가 있어 여기. 아무튼 나에 대한 영상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나에 대한 궁금한 점 뭘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가 궁금하지? 아, 이름. 이름이 내 친구 말쑥이라잖아. 그래서 이 컨셉은 뭐냐면,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뭐 여기저기 다니거나 뭐 고민 있으면 나눠주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내 친구고, 말쑥이라는 이름이 부산 내려갔을 때 어떤 친구가 지어졌거든. 장난으로, 농담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 있었을 때 한국 이름은 수정이었어. 수정. 옛날에, 엄청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어졌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수정이었다가 이제 부산 내려오면서 친구가 너 수정 아닌 것 같고 말쑥 같아. 그래서 나는 뭐지? 말쑥? 너무 약간 할머니 이름 아니야? 약간 아줌마 이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도 뭔가 처음에는 뭔가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부산 친구한테도 말해주고, 그 친구들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나를 다 말쑥이라고 부르게 됐어. 그때부터 말쑥으로 다시 태어났어. 좀 친근한 느낌이 있어서 나도 되게 마음에 들어. 이 이름 나랑 잘 맞고 만족합니다. 내 진짜 이름은 아나벨라야.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요. 근데 이제 별명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길벨라라고 해. 길벨라. 길은 뭔가 그냥 벨라로 가면은 좀 뭔가 없는 느낌? 내가 한번 컴퓨터 학원 다녔거든. 근데 거기서 그 로컬 하잖아. 일단 김수진, 이현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다 이름 말하고 벨라 약간 이렇게만 나오니까 당연히 나지.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나도 성 좀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 들었고,
길은 내 진짜 성? 성? 이랑 가까워서 길벨라라고 해. 너무 먹는 거 집중하지. 그럼 너무 배고픈 거라. 어디에서 왔냐? 그거 되게 복잡한 질문이야. 왜냐면 한 나라에서만 계속 있는 거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자랐어. 그래서 내 국적은 알려줄 수 있어. 독일, 미국, 혼혈.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독일인이야. 그래서 반반이지. 반반. 그렇지만 내 피에 김치 있어.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 나 좀 한국인이야. 33%.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배고파서 그런가? 나의 직업은 프리랜서라고 해. 프리랜서인데 그래서 여러 일 하고 있거든. 유튜브는 일 아니지만 취미거든. 모델일, 지금 모델일 하고 있어. 그거 되게 재밌고. 회사에서 일해요. 파트타임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과외도 하고 영어 과외 끝인 것 같아. 그거 이렇게 세 개. 앞으로 계속 이런 길 갈까 말까 아니면 완전 새로운 것 해볼까 여름에 좀 고민하자 라고 결정했어. 지금은 걱정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왜 부산 내려왔는지 질문 되게 자주 받거든. 난 도망갔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2019년이었어 진짜 취업하기 전에 어차피 부산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다 부산에 너무 많이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부산 내려가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들었고, 면접 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부산대 학교에서 언어교육원에서 신청하고 서류 다 보냈어. 근데 학비 안 보냈어. 계속 고민했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 5시까지 내야 돼. 그래서 난 한 4시 30분에 돈 냈어. 학비 냈어. 갑자기 학비 냈는데 잘 곳이 없어. 어디 잘까? 에어비앤비? 근데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친구가 하숙집 찾아줬어. 그래서 토요일에 하숙집 찾고 월요일에 내가 부산 내려왔어. 신기하지?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숙집.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바닥에 해야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약간 선택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행히 그 하숙집 최고였어. 진짜 최고였고 어느 교육원 다니고 나는 약간 나 한국말 잘해 난 너희들보다 잘해 말 잘하니까. 근데 공부 안 했어. 그래서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도 떨어졌어. 우리 반 애들 다 합격했어. 나 빼고. 나 한국어 조금 더 배워야겠다. 그냥 부산 아예 이사하러 오자. 그 선택도 갑작스럽게 했어. 집 잡고 계약서 쓰고 서울 올라가다가 짐 다 패킹했고 부산 다시 내려왔어. 근데 부산 처음 내려왔을 때 아는 사람 2명밖에 없었어. 완전 약간 진짜 아무 사람 몰랐어. 지금은 벌써 거의 5년 됐어 부산 온 지. 와우, 나 많이 늙었다. 근데 가끔씩 서울 그립긴 하는데 부산 바다 있으니까 부산도 좋아. 그건 나의 베이직 질문이지.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지. 나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남아주고 다음에 또 영상 만들게. 지금은 내가 망고방을 먹을 거야. 역시 동남아시아 오면 과일 진짜 많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이 여행 진짜 완벽했어. 미쳤다 진짜. 아무튼 친구들아, 오늘 얘기 나누는 거 재밌었고 너희들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Peace out, Girl Scout. 앙.